복음스님의 금강경 영어 강의 이제 15강입니다. 32강이니까 이제 거의 뭐 반 정도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시청자들이 뭐 한 몇백 명 고정적으로 이제 시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로서는 참 그 기쁘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지경 공덕분, 경을 가지는 공덕 그랬는데, merit with respect라고 그랬는데, 수드라라고, 여기에서도 낫겠네요. 수드라. 수드라. 수드라를 지닌 공덕. 수보리야, 야규 선남자 선녀인이 초일분에 이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며, 중일분에 부이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며 후일분에 여기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며 여시 무량 백천만억겁을 이신 보시 얻은 수보리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오전에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낮에 또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몸으로 보시하며 다시 저녁에 때 또한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며 이와 같이 한량 없는 백천만억급을 몸으로 보시하더라도 수부띠 Suppose there were a good man or a good woman who in the morning gave his or her body away as many times as there are grains of sand in the Ganges River. Then in the middle of the day this person would also give his or her body away as many times as there are grains of sand in the Ganges River. Then in the evening, this person would also give his or her body away as many times as there are grains of sand in the Ganges River. Suppose this giving continued for incalculable billions of eons. 약부 유인이 문차 경전하고 신심불행하면 그 복 승피하리니 하왕 서사 수지 독송하야 이윈 해설가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신심으로 거슬리지 아니하면 그 복이 저보다 수송하리니 어찌 하물며 이 경을 베끼고 받아 지니며 있고 애우며 남을 위해 해설을 주미겠느냐 If there are people again who hear this sutra with a mind of belief it was doubt, then the merits of these people surpass the former merits. How much more so for those who write, accept, maintain, study, and recite and explain it. 수보리야, 이 요원지 컨덴 시경이 유 불가사이 불가 칭량 무변 공덕하니 수보리야, 요긴하게 말하면 이 경은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아주 한없는 공덕이 있나니 수부띠 To summarize, this sutra has inconceivable, immeasurable, limitless merit. 열애가 위발 대승자설이며 위발 최상승자설이니라. 그러니까 열애가 이제 대승에 발심한 일을 위해 이 경을 말한 것이며 최상승의 발심한 일을 위해 이 경을 말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대승이란 말이 나왔지. 대승. 그러니까 탔다 갔다 speaks it to send for those in the Ganges great vehicle to send for those in the supreme vehicle. 약 유인이 능수지 독성하여 광인 사람인 여래가 실지 시인하며 실견 시인하여 개득 성취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이 공덕하리니 여시인 등은 즉이 하담 여래 발 안욕 따라 삼박삼불이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애우며 사람들을 위해 널리 설명한다면 여래는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을 모두 보나니
이 사람은 헤아릴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끝도 없고 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느니라. 공덕을 성취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금강경의 공덕을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If there are people who are able to accept, maintain, study, recite, and explain this sutra to others, then the Tathagata is always aware of them and always sees them. Thusly, these people are carrying the Anuttara Samyak Sambodhi of the Tathagata.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이제 accept, 이 경을 accept하고 받아들이고 maintain, 계속 지니고 또 공부하고 recite라는 거는 독송이라는 거예요. 독송, recite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경을 이제 설법하고 설명해주고 explain this sutra를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Then Tathagata is always aware of them. Always sees them. 부처님이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하이고 수보리야 약 아, 요소법자는 차가견 인견 중생견 수작일세 측어 차경에 불능청수 독송하야 위인 해설하리라. 이러한 사람들은 곧 열애의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짊어진 것이 되나니. 왜 그러냐면 수보리야 만일 소승의 법을 좋아하는 이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이 경을 능히 알아듣고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 능히 해설하지 못한 것이기니 때문이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경이 성립하면서 이제 소승을 좀 이제 그 질책하면서 조금 이제 폄훼하는 것 같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아마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소승들이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집착하면 안 되고 알아듣고 읽고 외워서 남을 이해 능히 해설하지, 소승은 이제 능히 해설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Why subti those who are happy with led teachings? Led teachings. 그러니까 소승이라는 건 이제 레저 티칭스.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좀 더 낫다 이거지, 가르침이. 레저 덜. 어치브드. The views of self, views of past, views of being, and views of life. They cannot hear, accept, maintain, study, recite, and explain it to others. 수보리야, 제제처처의 야구 착용하면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의 소운 공양이니 당지 차천은 주기 시탑이라. 개응 공경 장례 이요하야 위제 화향으로 이성 기처하리라. 수보리야, 어떤 곳이든 이 경이 있는 곳이면 일체 세간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응당 공양하는 바가 되리니 마땅히 알라. 이곳은 곧 탑을 모신 곳이어서 모두가 응당 공경하고 절하며 애호싸고 돌면서 가지가지 꽃과 향을 그곳에 뿌리느니라. 이제 영어로 또 얘기해 본 수부티 In every place where this sutra exists, the devas, humans, and asuras from every world should provide offerings. This place is a shrine to which everyone should respectfully make obeisance and circumambulate, adorning its reciting place with flowers and incense.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곳이든지 이 경이 있는 곳이면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응당 공양하는 바가 되리니 마땅히 알라. 이곳은 곧 탑을 모신 곳이어서 모두가 응당 공경하고 절하며 애워싸고 돌면서 가지가지 꽃과 향을 그곳에 뿌리느니라. 그러니까 금강경의 그 참 중요성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제 바람이 있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이제 해보면, 이제 산스크리트어는 이제 바람이 있다가 되겠고, 이제 빨리어로는 바람이라고 돼요. 바람이. 이제 부디스텀 불교 용어로서 open translated perfection. 이제 영어로 이렇게 영역을 해본다면 perfection, 완벽함, 완성 이런 뜻이고, is described in Buddhist commentaries as a noble character qualities generally associated with enlightened beings. 바람이 and 바라미타 are both terms in Pali, but Pali literature makes great reference to 바람이. 그러니까 뭐 산스크리트 빨리어로 바라미타라고 하지만 이제 빨리어로는 바람이라고 한다 하기도 한다. Pali literature makes great reference to 바람이. While Mahayana texts generally use the Sanskrit 바라미타. 그러나 대승불교의 그 경전에서는 이제 바라미타라고 이제 쓰고 있고, 그러나 빨리 경전에서는 바람이라고도 이제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캐노니컬 소스를 보면 인더 빨리 캐논, 빨리 경전에서 보면 부다 왕사 오브 더 쿠다카 니까야, 소부 경전의 부다 왕사의 그 보면 이제 템 퍼펙션 다사 바람이요 이렇게 돼 있다. 쓸데없는 게 들어있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다나 바람이 보시, 보시를 다나 바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게 실라 바람이, 실라 바람이, 그 다음에 이제 출리 네카마 바람이, 출리랑 이제 세상을 떠난다. 리넌시에이션, 출가. 그것을 리넌시에이션이라고 그러죠. 부처님도 이제 그 대방기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어떤 세속적인 그 영광이랄지 어떤 그런 것을 버리는 것을 리넌시에이션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출가. 또, 빠나 바람이, 지혜. wisdom, 지혜 바람이를 갖다가 빠나 바람이라고, 정진을 위리야 바람이, 또 인내를 칸티 바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또 진실을 사차 바람이, 또 결의는 아디타나 바람이, 그 다음에 이제 자 사랑 메타 바람이, 또 우페카 바람이, 우페카 바람이, 또 메타 우페카 올소 브라마 비하라스. 그러니까 이 자와 사를 합쳐 가지고 브라마 비하라고도 이제 한다 이 얘기고, 더 시리어스 오브 포 부디스트 버추얼스 앤더 메디테이션 프랙티시스 메이드 투 컬티베이트 댐. They are also known as the four immeasurables. 사무량심을 the four immeasurables 라고 이제 합니다. Four infinite minds. 이것은 이제 사무량심. The Brahma Viharasa, 사범주. 사무량심, 사무량관. Loving kindness or benevolence. Compassion. Compassion은 이제 까루나. Empathetic joy, mudita, equanimity, upeksa. According to the Metta Sutra, Jabigyong, cultivation of the four immeasurables has the power to cause the practitioner to be reborn into Brahma realm. 그러니까 이제 그 Metta Sutta에 보면은, 자비경에 보면은 이런 사무량심을 이제 닦아서 하게 되면은 이제 브라마 림, 브라마 범 그 범천에 태어나게 된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마헤나 부디즘에서는 Religious Studies Scholar, Dale, Reed라는 사람이 이제 말하기 마헤나 텍스트 부터도 Paramitas, Basis of Training, For those looking to achieve enlightenment. Drive the Buddhist Paramitas, Set of Character, Ideals that guide self-cultivation and provide a concrete image of the Buddhist ideal. Prajna Paramita Sutras and the large number of other Mahayana texts, perfection. 이제 그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나 바라미타. 보시를 다나 바라미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한국, 뭐 일본에서는 이제 보시 바라밀이라고 한다 이 말이고, 또 실라 바라미타, 버추, 모랄리티, 디스플린, 프로퍼 컨덕트, 지계 바라밀, 보시 지계 그러죠. 그 다음에 인효, 크리션티 바라미타, 패션. 인욕 참고 말이야 관용하고 이런 것을 이제 인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정진 바람에는 이제 비리야 바라미타 정진, 그 다음에 이제 선정 니아나 바라미타, 그 다음에 바냐 바라미타는 프라제나 바라미타, 이것을 육바라밀이라고 육바라밀. 그리고 인더 이제 스테이지스 수트라 이걸 텐 스테이지, 이 십지경이네, 십지. 십지경. 십지경에는 아까 그 대승불전에서 육바라밀을 얘기했는데, 십지경에서는 네 개를 더 한다. 네 개를 더. 육에다가 대해서 이제 일곱 번째가 우빠야 바라밀타. 방편 바라밀이라는 것이 있고, 또 여덟 번째는 이제 프라니타나 바라미타 원, 뭐 어떤 원을 세운다 원.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제 발라 바라미타 스피리추얼 파워, 힘, 스피리추얼 파워.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이제 자나 바라미타 지 바라밀.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지. 이거까지 이제 합쳐 가지고 이제 십바람을 이제 얘기하는 십지경 화엄경 이전에 이제 십지경. 그래서 이제 이 바라밀타가 이제 얼마나 중요하고 이제 그 보살의 가는 길에 하나 이제 그 이제 수행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금강경 이제 15강까지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반 정도 했죠. 그러니까 이 금강경은 대승불전 가운데 아주 참 그 중요한 경전이고, 또 그 금강경 가운데서도 이제 사국에 5장, 10장, 26장, 32장에 나오는 그 사국에 대해서 아주 그 금강경의 핵심이 거기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금강경을 보면은 거기에 그 보시, 선남자 선녀인이 보시를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공덕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금강경의 사국에를 본인이 이제 받아 지니고 독성하고 수행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설명해 주는 이 공덕이 더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남자 선녀인이 신명을 다해서 겐지스 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그런 그 공덕을 짓더라도 이 금강경 사구계를 지녀 가지고 이걸 이제 깨닫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는 공덕이 더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얼마나 그 중요합니까? 금강경 사구계가. 그리고 금강경을 항상 이것을 수지하고 또 읽고 또 애우고 이런 공덕이
이제 크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이것을 또 핵심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고 이제 부처님은 가만히 있어도 이걸 다 알고 있다. 누가 금강경을 읽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남에게 사구계를 또 얘기하는지를 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또 종교적 우리 불교의 어떤 그 신앙적도 차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금강경이 있는 곳이면 바로 그것은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강경을 아주 뭐 참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뭐 초보자인 경우에는 한글 또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한문 그다음에 또 이 영어로 이렇게 이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서양인들에게 이것을 이제 좀 설명을 해주고 얼마나 그 공덕이 큽니까? 사실 뭐 그 서양인들은 지금 불교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종교의 선교사들처럼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그 생활이 보장된 상태에서 가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우리 불교는 그게 좀 미약해요, 사실. 뭐 일본 불교계에서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그 우리 그 이제 한국 불교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어떤 그 영어권 사람들에게 이 금강경을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이걸 그 저 강의해 준다면 얼마나 그 공덕이 크겠습니까? 이 금강경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뭐 영어권 사람이 됐든 뭐 일어권 사람이 됐든 중국어권 사람이 됐든 다른 사람에게 이 금강경 사구계를 알려주면은 그 공덕이 겐지스 강의 모래알과 같은 그런 보다도 그 신명을 바쳐서 보시 공덕보다도 더 수승하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강경의 중요성 또 금강경을 읽고 독송하고 남에게 사구계를 전파하는 그 보시 공덕이야말로 정말 위대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15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